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시작한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5차 대유행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신규 환자는 사상 처음으로 8,00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결국 일상 회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1월, 12월부터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 5차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5차 대유행은 유럽발 5차 대유행이 전 세계 확진자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5차 대유행은 분명히 있고요. 이런 5차 대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좀 그러니까요.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확진자 중에 발생한 사망자, 그걸 이제 치명률이라고 합니다. 네네.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1.62%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사망률을 쪼개서 계속 보면은 10월 첫째 주에는 0.38% 정도 됐습니다. 괜찮았죠. 그래서 많이 안심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고요. 근데 그 부분이 10월 20일 되면은 0.5%에서 7%로 증가하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했던 11월 1일이 0.92%가 됐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증가해서 지금 1.62%가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유럽하고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영국이 환자가 증가했지만 영국이 현재 그 똑같은 주간 사망률로 치면은 0.28%입니다. 우리가 영국보다 현재의 사망률로 보면 주간 사망률이 5배 이상 높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이 좀 다른 점이고 바로 그러한 점이 심각하다. 지금 중증환자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물론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뭐 벌써 5차, 6차에 대한 병상 확보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진자 증가세를 못 따라가고 있는 이 부분이 문제다. 그런데 왜 문제일까?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원인을 찾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지적은 위드 코로나는 12월 11일 원래 시행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질병관리청장은 12월 9일쯤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조심스러운 전망도 했었습니다. 1일날 일주일 이상 앞당겨서 했는데 실제 주간 치명률이 증가한 거는 10월 초부터 증가했거든요. 네, 네. 이런 악화되는 지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느냐? 준비가 철저히 됐을지 모르는데 철저히 안 된 상황이라면은 위드 코로나 시행 자체가 출발 자체 부적절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전문가의 식견들이 당국 결정에 영향이 없나요? 다 심의하고 또 거기에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때 우리가 이게 결국은 방역이냐 민생이냐 이 대립되는 것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 문제인데 정부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엄청나게 소상공인들이 이제 거리로 나가서 엄청난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사실은 그걸 막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생을 좀 풀고 위드 코로나로 가서라도 좀 다소 환자가 증가하는 건 감당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하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 이후 전개된 걸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서 비롯된 건지 우리 최 교수님 거기 심의위원회인가 참여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당국의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부겸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의료계에서는 의료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진짜 민생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를 고려해서 내릴 수밖에 없다 판단을. 사실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그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확진자 수가 지금 한 올체 3천 명 넘고 있는데요. 사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 회복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정부는 한 5천 명 또는 1만 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위중증 환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만 명 무슨 만 명. 이게 지금 뭐 7천 명 이렇게 정도 되니까 거의 좀 의료 체계가 붕괴되겠다. 뭐 이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반 다른 중환자들이라든가 일반 환자들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더 큰 제2의 어떤 의료 대란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사직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중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게 지금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처음 접해보는 엉망진창의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정부는 뭐 김부겸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아니, 근데 저는 좀 그 심의 과정에 참여를 안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겁니다. 네.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심의 과정 또 당국의 그런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결정을 그렇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동일했고요. 그리고 판단, 예측도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하면 당연히 확진자 증가할 것이다.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체계, 즉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이 병상 확보라든지 의료체계 역량을 최대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게 계획도 다 세워놨는데 이 문제는 계획한 대로 실행이 잘 안 됐다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예측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확진자가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 점에서부터 이제 모든 시나리오가 소위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더더욱 이번에도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줄였어요, 사실은. 집에서 재택치료를 해라, 재택을 하라. 이거는 가족들은 다 같이 걸려도 된다는 뜻이랑 똑같거든요. 무조건 걸리면 일단은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으로 가서 격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격리 대책조차도 지금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리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지금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추가 접종 문제, 뭐 병상 확보 문제, 뭐 문제, 엄청 뭐 많죠. 문제, 예. 거리 두기는 어떻게 강화하냐, 소상공인은 어떻게 많이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에 가장 초점 맞춰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우선순위 둬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거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거기에 모든 노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중환자, 이 병상을 어떻게 확보하고 중환자 치료할 것이냐가 모든 거에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모자라서 입원 대기 중 사망하는 사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앰뷸런스 타고 왔다 갔다 지금 병상을 못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앰뷸런스 안에 산소가 떨어져서 이건 더 큰일 나는 상황이니까 할 수 없이 무조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중환자 병상 있는 사람 어떻게든 밀어넣고 한쪽 구탱이에 대한 산소만으로 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첫 번째 안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국공립병원을 한두 개를 정해서 중환자 치료 전문 병원으로 일단 다 쓰자, 전병상을.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그쪽을 모든 데 초점 맞춰 쓰다면 그 몇백 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 체계상 최상급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부분이 해결되면 그 다음 위중 덜 위험한 분이 있는 전담병원과 그보다 좀 덜 위험한 분이는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부분도 다 숨통이 터질 수 있거든요. 아니,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립의료원 같은 곳에 코로나 위중 환자 전문병원을 그걸로 가동토록 하자라는 것이 지금 왜 그럼 안 되나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그건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산하에 5개 시립병원이 있는데 5개 시립병원이 이미 100% 전담병원으로 쓰고 있고요. 추가로 서울의료원하고 즉 영등포에 있는 그 보라냐병원도 이미 전병상을 쓰려고 쪽으로 이미 명령을 내려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중환자 치료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환자 치료는 전문적인 원래 시설이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데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국립의료원이고 거긴 이미 과거에 메르스 때도 전병상을 다 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할하는 직속병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병상 확보도 병상 확보지만 의료진들이 너무 지쳐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좀 걱정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의 네. 국립의료원의 인력으로는 중환자 전문병원으로 해도 할 수 못합니다.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대대적으로 있어야 네. 되고 네.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한 부분도 이 군의관들이나 또 군 간호사들이나 의료 인력들이 좀 여기가 산시적으로 좀 도와주는 참여하는 방안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어서 국방부와 좀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논의되니까 중대본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그게 바로 총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좀 더 빠르고 신속한 그런 의사결정이 좀 되는 그런 리더십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